매운 거 잘 먹어? 좀 매운데? 그니까. 맛있을 거 갖다 줄까? 응응. 고마워. 너 진짜 착하다. 아 그럼. 응. 뭐 나 마실래? 이거 먹고 있을게. 응. 뭐 마실래? 어. 오렌지 주스. 오렌지 주스? 고마워. 야 루트야 뭐야? 형. 어?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해. 나 약간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? 얼마든지 물어봐. 얼마든지? 약간 아이돌의 삶이 궁금해. 아이돌의 삶이 궁금하다.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수많은 팬분들한테 응원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하지만 마냥 화려할 건 화려하거나 그런 거 같진 않다? 이런 생각? 그치 보여지는 거랑 또 맞아, 다르니까 다른 것 같아. 너가 겪는 거랑은 그런 것 같아. 나라는 사람을 보러 오기 위해서 진짜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치. 계시고 또 나의 뭐 노래나 춤으로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너무 좋다. 나 하나로 뭔가 다양한 감정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너가 진짜 너무 좋은 영향을 주는 거네요. 팬분들한테. 그래서 그치. 가끔 그 부담이 될 때도 있는데 솔직히 그치 그치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된다는 근데 스테이지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게 되게 기분 좋았어. 아 진짜 그래서 아이돌 그래서 가수를 해야겠구나. 이제 내가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? 공부 얼마나 잘해? 아니 공부? 사실 나는 학교도 일찍 그만두고 해서 막 너처럼 대학교를 위해서 공부를 진짜 준비해본 적도 없고 그런 고충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야. 근데 이제 트레저를 좋아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 중에서도 맨 연마다 듣는 말이 이제 수험생이니까 응원의 메시지 부탁한다. 이건 매년 있는 말이거든. 왜냐면 또 누군가가 이번 연대 수험생일 수도 있고 하니까. 근데 내가 이제 잘 모르니까 그치. 위로의 말을 선뜻 해줄 수가 없는 거야. 너무 주제넘는 행동?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너는 또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학벌도 나오고 했으니까 한번 물어봐.